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태양열이죠. 태양에너지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SDN을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요동을 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지금 몇 거래일이에요? 음봉만 따진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음봉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12개 정도가 계속해서 음봉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면서, 야, 얘가 여기서 좀 보여줬던 이 추세 라인을 결국은 깨버리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우리가 매수하려고 했던, 접근하려고 했던 그 영역을 꽉 채워버렸습니다. 여기서 순차적으로 접근했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1800원 언저리 라인이 평단이 될것 같은데, 만약에 얘가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반등 나오면 이 검은색 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거니까 전고점이었던 22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평단 여기 정도다라고 했을 때 리바운딩이 나오면 여기에 매물대가 조금 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000원에서 2200원 정도까지는 물량을 한 2분의 1 정도 정리한다라는 관점으로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더 밀리면 어떡해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다가 뭐 했다? 혹시 모르니까 2차 매수를 해보자라고 해서 세팅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도 그냥 원칙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얘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라고 해서 좀 SDN에서 뭐 악재가 있는 건가? 라고 했을 땐 딱히 보이는 것도 없고요. 그러고 나서 태양 쪽, 이쪽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쪽, 여기서도 조금 악재가 있나라고 했을 때 딱히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원래는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순환되는 과정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유리 기판에서 시작해갖고 전선으로 움직였고, 그 다음에 화장품이 실적 달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들이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순환이 되려고 하는 이 와중에 갑작스럽게 치고 들어온 게 뭐죠? 석유, 천연가스, 뭐 포항 앞바다에 뭐 석유랑 천연가스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석유가 움직이고 천연가스 움직이고 시추 관련된 회사 움직이고 시멘트 움직이고 스틸 관련된 거 움직이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순환이 되려고 하니 시간이 뭐 한다? 예전보다 더 걸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이미 SDN은 이미 추세가 우상향으로 전환이 됐고 역별 구간에서 정별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액션들을 보여줬고 거래량도 나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다 이대로 죽어버려서 여기를 깨버린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말씀을 드렸듯이 악재가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제가 확인해 볼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밀리는 구간은 오히려 저희가 물량을 좀 채워 나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수익은 동일할지라도 뭐야, 수익금은 차이가 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마세요. 아시겠죠? 물론 내가 지금 여기서 매수해갖고 이만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손실이 조금 큰데, 뭐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기죽지 마시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는 일단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눌릴 때, 이 60일선 이렇게 올라가고, 120일선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이중바닥 만들고, 그 다음에 추세가 전환될 수도 있는 구간이다. 멀리 보면은.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접근하려고 했었던 영역에서는 정상적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또 밀린다라고 하면 아래 구간에 우리가 세팅해놨던 이 가격 라인에서 2차 대기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미 얘는 뭐예요? 지금 여기 라인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지금 중간치까지 올린 거예요. 그쵸? 올라왔다 중간치까지 왔고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점 놓치지 마시면 될것 같아요. 쫄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저 허브경제TV요. 매주 뭐 하고 있습니까? 25%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과 무료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댓글에 링크가 달려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저 허브경제TV랑 25%를 목표로 해서 또 열심히 매매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은 딱두 번밖에 클릭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좋으면 더 좋고, 시장이 나빠도 좋고, 안정적으로 저희랑 같이 매매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아니, 클릭 두 번으로 이런 기회를 갖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신청을 하셔서 챙겨가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고 내일은 목요일인데 내일 휴장이에요. 그쵸?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하루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뭐 해야 된다? 신청해 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